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진성경 좀 399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지키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을 깨닫게 될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계획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성경 공부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했던 그 얘기 중에 이렇게 성경 역사를 이렇게 좀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 실수한 게 있었다면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 마라톤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 그 깊이 제가 저번 저기 토요일 날 보낸 그 신구약사 그거에 대한 역사에 대해 공부한 그 유튜브로 보내드렸는데 다 듣다 보니까는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전쟁 가운데 마라톤 전쟁은 방어 전쟁이었어요. 페르시아가 일방적으로 헬라를 침공할 때 그때 이겨가지고 마라톤으로 이렇게 뛰어가서 아테네인가 거기 알려주었죠. 그 마라톤 전쟁은 방어 전쟁을 얘기한 것이고 그 승리하고 나서 기세등등하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공하죠. 예, 그 뒤에 얘기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공한 게그 공격 전쟁이고 마라톤 전쟁은 방어 전쟁이었다. 알렉산더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도 시리아가 이게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는데. 전 시리아하고 뭐 아시리아보다 또 비슷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지금의 시리아가 아시리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저기 점령한 게 아니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현재 그 시리아는 아람 족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동쪽에 아암모에 제일 위에가 아람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람 족속일 지금 현재 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그 아시리아는 제가 아침에 그 지도를 찾아봤는데 아르메니아 같아요. 아르메니아 그 축구 때그 2등 했었죠. 아르메니아 그 위치가 아시리아. 아시리아하고 시리아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위치부터.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했던 거 한번 또 요약을 해야 되죠. 저번 주에 있었던 내용은 그 내용이었었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 이유, 안 보이신 이유 두 가지는 천국 장치에 대한 예화를 들었고 신랑 신부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 천국 집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얘기죠. 자기 집을 이렇게 초대할 때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서 집안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잔치 예화를 들었고 신랑 신부 예화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이렇게 신부와 같은 교회는 신부와 같은 역할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신랑 신부와 같이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것을 다 가졌다라면 다볼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희석시키고 그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또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사탄 중심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인간 중심적인 마음으로 고집을 갖게 되고 또 사탄 중심적인 마음으로 혼미의 영을 가져서 주민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선을 쌓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을 계속 행하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듯이 경건에 더욱 많이 신경을 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볼수 있는 눈이 더 크게 열려 그 악한 죄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제목은 안식일의 새 창조 주일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에서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가? 좀 빠르고 직접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로 말미암아 기쁜 날이 되지 못하고 안식의 날이 되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만물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은 지옥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근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 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요일만 되면 근심의 날, 저주의 날, 지옥의 날이 되었어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수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안식일을 정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만물은 회복이 되었고, 인간은 천국을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토요일은 근심의 날이었는데, 주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죄사하고 만물이 화평하게 되는 그 날에는 주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쁨, 안식을 창조한 날이 주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주일의 그 믿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뀐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간접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얘기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최초에 안식일을 지킨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보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최초에 제일 먼저 안식일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남자다운 여자예요. 두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듣고 너희는 그랬죠. 저기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을 최초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에요. 여기는 요한복음 20장 19, 23절을 보면 유대인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저녁에는 그대로 도마가 또 나와가지고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새벽과 낮과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세번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모태교회 옛날에 그 한빛교회 다닐 때 주보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주일 성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성경적인 게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질 못해가지고 정말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인가 그런 좀 의심을 해봤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세번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봤을 때 저는 주일날 예배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저녁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제는 저녁 예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직한 좀 모습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일 오후에는 여러 가지 좀 이유로
따질 수는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거나 또한 제한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아주 고정적으로 평생 빠져도 된다. 또는 그걸 남한테 권장하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는가. 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는 저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될수 있으면은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인 주일 성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행하셨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9, 23절을 보면 그 예배 드릴 때의 그런 구체적인 순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예배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짧게 좀 요약을 하자면 그 예배 인도자가 예수님이 딱 나와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축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 발자국 그 이렇게 못이 박힌 게 있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라고 자신을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평강을 가지고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용서의 도를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배 때는 평강의 축복, 파송, 그리고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평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성수 예배인 것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신을 증거하시죠. 예수님을 증거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의 도를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최초의 주일 성수를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셨고, 그러면은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수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자면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주간의 첫날, 한글 기억에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일 때 이렇게 말씀 강론하고 떡을 떼는 것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안식 후 첫날이 그 주간의 첫날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 다음이기 때문에 주일인데 그 주일이 다른 표현으로는 한글 개정개혁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이죠. 주간의 첫날과 안식 후 첫날, 주일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그 주일을 상정하는 것이죠. 그때에 헌금하는 것을 헌금함이 예배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도라고 있어요. 속사도가 누구냐면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속사도인 중에 하나는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일의 첫째 날, 즉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첫째 날이 아까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날, 즉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주일을 성수하라고 이렇게 그 속사도까지 주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눈 계시록 1장 10절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계시를 선포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날도 주일이라는 것이죠. 주일날이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속사도가 주일의 첫째 날을 주일인데 그즉 주의 날을 그렇게 지킬지어다. 주의 날이 또 주일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들까지 전부 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가 선포되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볼수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바뀔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는가? 자,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창조하시고 주일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뀔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쫙 정리하자면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 바뀐 이유는 안식일은 처음에 보기 좋았더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좋은 날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또 지옥을 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된 그런 근심의 날이 되어 버렸죠. 안식일이 창조한 것에 대한 근심이 때가 되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바뀌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만물은 회복이 되었고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다.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최초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경배하였고 그 갈릴리 산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거기서 또 낮에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 유대인 때문에 문을 닫고 나서 집 안에서 또 예배를 드렸죠. 주일 성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된 성구를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바울이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그때 또 연보를 하게 되었다. 헌금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과 주간의 첫날이라는 개념과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다 똑같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계시가 선포된 그 날은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